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호!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갈비를 먹으러 왔어요. 갈비, 명륜 진사 갈비 먹으러 왔는데 급하게 제가 영상을 지금 찍는 거라 좀 영상이 조금 미흡해 보여도 이해 좀 해주세요. 갈비집에 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갈비 무한리필집이고요. 가격은 13,500원이라고 하네요. 1인당 제한시간은 2시간 120분이고 주말에는 100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열심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기를 많이 구워놓은 상태예요. 고기 질도 괜찮고 몇 점 먹어본 결과 맛있네요. 맛있어. 오는 날은 갈비지. 여러분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김치에다가 어느 정도 먹고 좀 더 구울게요. 너무 식으니까. 맛있다. 갈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전지도 같이 나오네요. 엄마, 갈비랑 전지도 같이 나와요. 목살이랑. 고기가 여러 가지. 갑자기 하디슈? 고기, 고기.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목전지. 살짝만 보여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고기 잘 보이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바닥에다 놨네요. 내 얼굴이 대충 나와도 고기가 더 중요하지. 압류, 압류. 압류, 압류. 고기는 김치랑 깻잎에. 고기는 두 점. 한 점은 아쉬우니까. 스바로미님 안녕하세요. 고기, 고기. 매운 고추. 완전 왕생얼. Sorry.
여기 돼지갈비 무한 뷔페. 여기 뼈 다 익었다. 뼈. 아, 저 이거 껍질 부분. 잘 익었다 이거. 안녕하세요. 노라님 반가워요. 원래 김치는 김치랑 고기랑 먹을 때 제일 맛있어.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밥살레로 오지. 아, 나 잘 못 먹어요. 네, 방장 부르신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럼 내가 고기 줄게. 탔나? 아니 안 탔는데 탄 거 같냐? 어? 내분이라니? 그런 거 없어. 인사하시겠어요? 향기 많이 좋았어요? 네, 목소리만 출연해주세요. 뭐 섹시한 목소리 듣고 싶다고 난리네. 안녕하세요. 좀 더 멋있게 비 오니까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내가 너 좀 팔아먹자. 안녕하세요. 더 크게 안 들릴 거예요. 들리죠? 아, 부끄러운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가락 얼굴 가자. 오늘 왕쌩얼. 갈비 먹자는 말에 미친 듯이 기어 나왔네요.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할 말 없는데? 아, 네. 진짜? 로미님 안녕하세요. 나갔어. 나갔다 들어오시겠지? 노사님도 안녕하세요. 고기 테이블에 지금 다 올리는데요? 바꿀게요. 여기 무한 리필집이랑 적당히 먹어야 돼. 눈치 보이니까. 맛있겠는데 피자? 아, 오늘 원래 시간이 도메이저님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조금 시간이 나신다 그래가지고 그럼 방송하자 그래서 제가 끄집어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뼈는 또 자꾸 뜯어먹는 맛이. 아, 저는 점심 먹고 왔어요. 와, 엄청 잘 구웠어.
노사님이 밥 사주신다면 도메이저님이 먹는데요. 친구님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왔어도 드시래요. 그럼 하나 먹어볼까요? 자, 짠. 잘 익어, 잘 익어. 와, 대박. 기름기 잘잘잘. 자, 이거 먹어볼까요? 와, 자, 여러분 한 입. 기름 자릇자릇. 기름이 아주 잘 자르르르구만. 오, 여기, 여기. 아. 늘 소통이 조금 미흡해도 이해해주세요. 약간 혼밥 느낌으로 나가고. 마다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이름의 진사 명륜갈비, 진사 명륜진갈비, 명륜진사갈비. 여기가 어떤 데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긴 없네요. 여기는 순천 신대점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자자. 얼른 얼른 먹어봐요. 자자. 역시 고기는 쑥 뿌려 먹어야 돼. 맞아. 여기 숯이에요, 진짜. 숯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아, 잠깐. 그리고 제 거 유튜브 구독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빨리 내가 스트리밍이랑 할 거 아니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잘 앉아. 이 시간에 다 일하고 계셔. 나도 빨리 일합시다. 난 먹는 게 일이. 담은 거 뭐지? 아니, 이 담을 먹고 먹지. 아우, 고기는 9점이야. 고기는 역시. 9점이야. 역시 먹어봤네, 먹어봤어. 고기 좀 먹어봤네. 원래 돼지고기랑 깻잎이랑 동합이 엄청 잘 맞대요. 그런 거 같다. 됐어요. 지금요? 네. 근데 사람이 13명 있어. 와우, 대박. 1300만원 같은 13명인거. 어, 마늘 하나 먹을까? 어차피 뽀뽀할 일도 없는데. 돼지또가 먹었어요. 네? 돼지또가 먹었어요. 돼지또가요? 에이, 또 매니저님 또 실수하시네. 그 마늘은 요 마늘이 아닙니다. 소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마늘은 산 마늘이에요. 풀이에요, 풀. 일명 명이나무. 그게 마늘입니다. 저거 그래요. 마늘이 이 마늘이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마늘은 이쪽 마늘밖에 없어. 마늘이 유명한 곳은? 이거. 오. 이 주입식 교육의 힘이죠.
규칙교육 그냥 의성 마늘 비엔나 겁나 드셨구만. 거기 써있지. 의성 마늘 비엔나. 야. 와, 진짜 갈비 맛있으니까. 내가 잘 구운 건가? 자. 끝은 약간 이렇게 타줘야지. 아, 뜨거워. 가서 쪽 좀 당해봐. 뭘 쪽을 당해? 닭살 내버리지 그냥.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 나온다. 국물 한번 갈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물 한번 갈을까요? 여기다 하면 다 탈 것 같은데. 사장님 한 줌 한 번만 갈아주세요. 안 되실까? 이놈. 설마 이거 내 점은 내가 못 먹으니까 일단 들어. 아, 일단 뜨거워. 한 번만. 확실히 불앞이라 그런지 엄청 덥기는 하네요. 덥다. 진짜 덥네요. 뜨근뜨근해. 근데 좋은 점은 비가 와가지고 따뜻한 데 있으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올려 보세요. 예. 언니. 갈비. 이제 대부분 살이 목전지네요. 그 갈비살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목전지를 많이 드시네요. 스테이크랑 그런 것도 원래 갈비 아니야? 스테이크는 그 통칭해서 스테이크고 그 스테이크 부위를 뭐뭐를 쓰는에 따라서 뭐 서로인이라 할지 아니면 뭐 뉴욕 스트립? 아니면 체크, 난심, 분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티본 스테이크는 안심이랑 분심이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거지고. 리바이는 갈비. 리바이? 아, 등심. 꽃등심. 갈비래. 꽃등심. 스테이크 거기 다 소죠? 소죠. 돼지고기도 스테이크 하죠. 덜 익혀 먹어도 괜찮은 고기는 이베리코 돼지고기. 그거 있죠? 이베리코? 응. 도토리 먹은 애. 스페인 저기. 도토리 먹고 자란 돼지. 그래서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소고기 맛이 나요. 아, 도토리 먹어도 소고기 맛이 나요? 아니, 고기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돼지고기인데. 왕신기하죠? 그거 맛있어요. 딱 육질도 좀 소고기 같고, 구워놔도. 대신 오래 구우면 맛없어요, 쟤는. 기분 탓 아니야, 근데?
기분 탓? 아니에요. 그거 이베리코 그거 뉴스에 나왔는데. 아 진짜 기분 탓일까요? 이베리코 약간 플라시보 효과? 이베리코 이거 먹으면 부인이 소고기 맛이 날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베리코 그 어디 그 스페인 거잖아요. 네. 그 스페인 수출은 1톤이면 우리나라 수입은 30톤이라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서?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그 이베리코는 그 스페인에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 받지 않은 돼지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우리 세가 신고에는 이베리코로 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베리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가짜 이베리코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왜 맛이 다르지? 모르죠. 근데 진짜도 섞여있으니까 진짜도 수입을 하는데 그게 물량이 다 안 되니까 인증을 안 받고 막 그런 애들도 이제 가고 그게 이제 뭐 일반 돼지가 섞여있으니까 이제 뭐 살색돼지 아니고 살색돼지들 뭐 유전자 검사해봤는데 살색돼지 아기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막 그 돼지 우리 일반 먹는 그거잖아요. 버크셔. 버크셔 품종. 그래요. 일단 돼지는 다 맛있어요. 뭐가 됐든. 불이 약한 것이야? 갑자기 왜 불이 약한 느낌이지? 여기 주말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테이블이 많아요. 고기는 우리가 떠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리필집 가면 대부분 고기를 그 떠다 먹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떠다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도. 신선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맞아.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놓는 거는 신선식품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 엄마. 그리고 이렇게 떠다 먹는 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골라서 가기 때문에 보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막 맛없는 부위만 막 나중에 남아있고 찌꺼기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가져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맞아, 남길 수도 있고. 남은 거 버린다고 했을 때 양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그걸 만약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은 나다닐 것 같아. 맞아. 악순환에 악순환. 그걸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 재활용은 그 문제지.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맞아. 그리고 여러모로 손해네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 갈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대부분 달다. 너무 달아서 빨리 물린다라는 느낌인데 불났습니다. 날랐어요. 갑자기 불났어요. 아 이걸 불면 꺼질 것 같은데? 아 좀만 먹어요. 기름이 있어가지고. 냈다. 지금 훈제가 되는 건가? 훈연. 연기 먹기. 와우 이 밑에 딱 있으면 콧구멍 시큼해지는 거죠. 불렀을 때는. 약간 우리 그 수련회 때 많이 했던 그 촛불의식 마냥 앞머리 좀 꼬실라주고. 어서 고소한 냄새가 막 나. 에릭이 유명한 말이 있죠. 어디 산 냄새 나지 않냐고. 그건 네 머리카락이 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거 대사 진짜 오글거렸는데. 어디 산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타고 있잖아. 그거 몰라요 그거? 굴세 명대사? 굴세냐 뭐냐. 아 드라마 안 보시군요. 드라마 안 봐요. 제가 알기로는 소문에 도깨비를 그렇게 즐겨보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드라마 안 보십니까? 한참 안 보다 1뷰 안 본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공유가 이번 코트 샀어요? 안 샀어요? 공유는 코트 안 샀어요. 아 그래요? 아 그걸 샀어야 진정한 그거인데. 아 저는 공유 팬이 아니라 이제 이동욱이 거기서 코트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이동욱이 입은 그 뭐 페도라랑 그 모자 페도라랑 양복 샀어요? 안 샀어요? 아, 코트만 샀어요. 샀죠? 그거 봐.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얼굴이다. 지금
본인은 예외인 듯이 뭐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봐요. 내가 꼴뚜기 될까봐 안 봐요. 그리고 특히 드라마 보고 나서 거울을 안 봐요. 짜증나니까. 어디 은우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나야 이 생망. 지금 열심히 굽고 있어요. 나 고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힌 게 굽는다는.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이게 그거여가지고, 햇빛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연기가 많이 나서. 어쩔 수가 없네. 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안녕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나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요걸 내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기를 여기를 내가 보이지? 고기 위주로 뭔가 내가 고기 먹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1도 안 보여요. 고기가 맛있겠죠? 고기 보소. 와, 고기 봐라, 고기. 비 오는 날은 스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비 오는 날은 갈비가 질립니다. 그 약간 우중충한 느낌의. 맞아. 따뜻한 그런 어떤 열기를, 하루의 열기를 받으면서. 그리고 구워지는 냄새랑 구워지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좋아요. 여기 이거 벨소리로 해놓을 수도 없고. 포장감. 녹음해서 벨소리 하면 되게 웃기겠다. 진짜. 전화 받을 때마다 입에 침이 고여. 근데 그거를 알고 들어야 돼요. 왜냐면 모르고 듣잖아요? 뭐지? 예전에 박명수 씨인가? 라디오에서 이제 한여름이니까 더우니까 피서 못 가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도 소리를 들려준다고 거기서 이렇게 막 했어요.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파도감이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그 채팅에 댓글로 뭐라고 그러면 주파수 안 잡힌 것 같아요. 자꾸 라디오가 지지직거려요. 뭔가 이상해요. 다 댓글이 파도 소리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이거 잘못 들으면 그냥 지지직거리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 백소리 먼저 얘기를 해요. 이거 녹음해놓고 그 앞에 이 소리는 이렇게? 이 소리는 갈비집에서 고기 굽는 소리입니다. 해놓고 이제 하면 전남 순천에서 요리쌤이 갈비 굽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해놓고 고기 여러분들 고기 보라고 제가 자세히 해놨어요. 아, 맛있네. 기름기가 잘잘잘 있어가지고 고기가 맛있네요. 기름이 많다. 잘 보입니까? 어디 방송에 고기가 잘 보이나요? 제한 시간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근데 막 모르겠어요. 막 두 시간 지나면 나가라 하시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있긴가 보다. 응? 나가 할 때까지 있어봐. 그건 좀 아니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갈비떼 굽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따로 뭐 안 하고.
오랜만에 탄산을 한번 먹어볼까? 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 여기 음료수도 무한리필이에요. 원래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음료수 하나에 얼마씩 사야 되잖아요. 여기는 무한리필. 고기 한번 보여주자면은 이런 식으로 목전지. 목전지. 감사합니다. 오. 오늘 구매자님이 머니 많이 해달라고. 좀 탄산이 빠진 듯한 느낌? 아닌가? 내 느낌인가? 탄산 좀 빼고 가져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물타온 줄. 어떻게 미식가로서 여기 갈비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세요? 그럼 맛있는 거 같아요. 이제 배운 날에 양념 배우다 진리죠? 아, 너무 맛있고. 여기는 2층인데 앞에가 확 트였어요. 뷰가 너무 좋아요. 눈이 시원해가지고. 이 여름에 사람 막 돌아다니잖아. 그럼 사람들을 오시하면서 약간 진시황제가 된 것 마냥 에어컨 바람 딱 쐬면서 고기를 구워오는 그 느낌. 근데 원래 아파트 근처에 저런 숙박업소가 뭐 그거 있지 않나요? 제한 학교. 학교. 학교만? 학교가 300m가 넘는데 안에는 숙박업소, 호텔, 안마방, 주점, 유흥시설이 제한 한마 다 있죠. 맛있다. 아파트 근처는 생활 상권이어서 안 들어와요. 다 살면 쑥 갈비. 많이 구워보셨나봐요. 응? 너 잘푼데 고기요? 알바했어요? 나 정도면은 진짜 고급 알바 아닐까요? 이 정도면? 내가 다 먹어도 문제지. 고기 태우는 거는 용납 없어.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끝까지 찾아 죽을 거야. 나일이 나쁜 기집애 말이야. 맛있다. 전 개인적으로 깻잎쌈도 맛있고 깔끔하게 김치 먹는 거 좋네요. 맞아요, 김치 먹는 거. 근데 김치가 이게 약간 색깔만 이렇게 약간 있지 거의 백김치 수준이에요. 시원하고. 거의, 네, 시원한 느낌? 이것까지만 먹어야겠다. 너무 많이 먹어. 잘 익어줘야 되는데. 갈비는 뜯어야 맛있지. 어머, 귤님 오셨습니까? 고민이저님이 얼마나 귤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요즘 귤님 안 오신다고. 그 귀여운 닉네임 안 오신다고. 유감님, 귤님 안녕하세요. 귤님 힘든데 오신 거 아니에요? 바쁘신데? 공과 다 망가신 우리 귤님. 귤감. 귀여운 이미지라며. 동인이 애니저님 방긋. 그러시네요. 방긋.
잘라진다는, 잘릴 수 있다는, 잘랐다는. 어어어, 제가 할게요. 애불발이 다들 딴 뜻이 아니라 다들 일하고 계시나 봐요. 도둑시청. 켜놓고. 어, 켜놓고 일하기. 빛과 같은 알트탭을 이용하는. 예? 빛과 같은 알트탭 해야 돼. 알트탭? 네. 아. 누군가 저기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발 소리가 들린다. 빛과 같은 알트탭. 하지만 이 손이 탁탁 움직이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양. 마치 일하는 도중인 것처럼. 귤님 식사하셨어요? 밥은 드시고 일하시죠? 아 이거 약간 대사가 그렇다. 밥 먹고 다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합시다. 먹고. 잘하셨어요. 많이 많이 드세요. 혹시 매니저님 죄송한데 물 시원한 거 물통에서 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예. 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난. 아, 예, 드세요. 안 드신 분들을 위해. 아, 오늘은 저한테 집중하지 말고 고기에 집중해주세요.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과수한 것 같아. 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 웬만하면 갈비가 물리기도 하는데 진짜 안 달아서 그런가? 아니 뽑아서 딴 데에 비해서 좀 덜 달진 않아요. 덜 달잖아요? 좀 덜 달죠? 딴 데에 비해서. 원래 딴 데는 갈비 딱 먹으면 먹자마자 입에서 막 달달해가지고 착 자극적이어서 금방 물리는데 근데 은은하네. 뭔가 부드럽고. 어 되게 부드럽고 기름기도 적당히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념들은 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맞아. 뭐든지 비율. 사람도 그렇잖아요. 피지컬이 중요하듯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면서. 아, 그렇죠. 얼굴인데 얼굴은 전체적인 걸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그럼 얼굴 몸 전형적인 외모 지상주의인데요? 성격 그런 거 다 안 보여요. 외모만 보는 거죠. 아 생각해봐요. 성격 좋은 게 입 다물고 있으면 보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슈퍼모델들이 성격 좋은 게 보여요? 그냥 걸어다니는 몸탱이만 보이는 거지? 내 몸뚱이 좋으면 야 성격 좋다, 몸 좋다, 이쁘다, 착하다. 남자도 그러잖아요. 여자도 몸매 보고 착하다. 도대체 어디를 보고 착하다는 겁니까? 몸매를 보고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몸매를 보고 이쁘다고 하지. 그럼 얼굴 보고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얼굴... 참 바람직하다 이런 말도 하던데 그건 뭔가요? 어디서 보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중형적이요. 외모 지상주의. 독과생은 얼마나 아 교과서에 나올 만한 비율이 좋은 문제다? 어 결국 니가 비율 따지잖아요? 이 사람이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길거리에 예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지? 미역캣마냥 머리가 돌아갑니다. 자석에 이끌리듯 다 알고 있어요. 뭐 남자는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끌리는 게 인지상정. 세상이 지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나도 그래. 많이 그래요. 제가요? 네. 그럼요. 그럼요. 가다가 갑자기 좀 가잖아?
혼자서 디디박수를 칩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러면서. 다들 그러지 않나? 나만 그런다? 나만 쓰레기야? 알았어. 고객님. 나 혼자 막 상상을 해. 나한테 오는 중이야, 나한테 오는 중이야. 그럼, 그럼, 걸어와. 그런데 그냥 방향이 같을 뿐. 나를 스쳐 지나가요. 날 못 봤어, 날 못 봤어. 내가 너무 작았어. 혼자서 막 이러고. 아니, 아니. 올 때는 나한테 오래, 나한테 오래. 그럼, 그럼, 그럼. 좋아, 좋아, 좋아. 해놓고. 거기서 쏘, 거기서 쏘, 거기서 쏘. 그래, 지나쳐가. 지나쳐가면 돼, 그러면. 좋았어. 눈 마주쳤어, 눈 마주쳤어. 눈빛이 아래서 좋았어. 저런 식으로 나한테 어필하는 거야. 오늘은 어필까지만 하고 가는 거야. 이러면서. 알고 있죠. 다 똑같아요. 사람은. 응? 혼자 와갖고 이렇게 떠들면 진짜 또 세상 돌아 이러겠죠?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떠들면 세상 돌아 이고 지금 앞에 도메인전이 잠깐 시간 돼가지고 제가 식사하신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먹고 오세요. 여러분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정도면 방송 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 정도 깜냥을 안 돼가지고. 아, 너 잘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제 방송 나오시면은 입에 못 터다실 것 같아요. 갑자기 어깨춤 추시는 겁니까, 방금? 여러분들 위해 내가 이렇게 일부러 앞에다가 고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보입니까? 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막 쟁이고 있는데. 자, 갈비. 근데 맛있네. 진짜 맛있네. 그리고 너무 막 흑살만 있는 게 아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기름도 있고 적당히 그것도 있고. 갈비는 원래 저기 기계 쪽이랑 고기 쪽이랑 비율이 좋아요. 맞아요. 사이사이에 그 눈꽃처럼 핀 그 마블링.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양념 갈비는 양념 맛이 좀 많이 가긴 해요. 양념이 좀 맛있어야 고기의 맛이 좀 잘 드러나지. 근데 많이 먹으려고. 맛있게 많이 먹으려고. 처음에는 이제 양념 맛을 먹는데 이게 매일 비율이 안 맞고 이게 고기가 불러면 먹다 보면 질리거든요. 이걸 더 많이 계속 먹으려고 하면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맛이 붙어져. 저도 고기를 그렇게 잘 굽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고기 구울 때 특히 양념갈비 구울 때의 노하우는 계속 뒤집어줘야 된다는 거. 맞아. 안 그러면 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딱 몇 번만 뒤집고 육즙이 빠져나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양념갈비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미 육즙 다 빠져나왔어. 그렇지. 양념할 때 보통 배를 하잖아요. 네네. 배에 넣으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잘하세요? 고기 많이 드셔보셨다면 가늠이 나오네요. 로미님 어서 오세요. 다시 오셨군요. 도메이드님이 찾으셨어요. 자. 와, 아직도 드시네. 이건 이제 마지막 고기. 고기는 언제 나올지 좀 드세요. 오른 고기. 아니, 점심 많이 먹어가지고. 냉면 하나 바리세요. 냉면 하나 할까요? 아니야, 나 너무 많이 먹었는데? 냉면 못 먹겠어. 고기 너무 많이 먹어. 하나 먹을까? 하나 먹어. 물냉면. 나 물냉면. 우리 조금씩 나눠 먹읍시다. 나 물냉면 하나 먹을게요. 여기 고기 딱 한 판 남았는데. 물냉이 고기 넣어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고기가 지금 요만큼 있거든요. 요거에다가 물냉면 먹을게요. 사장님 물냉면 하나만 주세요. 와, 엄마. 로미님은 나한테 물냉면 시켜놓고 나갔어. 물냉면 시켜놓고 나간 건 뭐지? 나 낚인 거야?
일하다가 바쁘셔 바쁘셔. 지금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내가 그만 말지. 와 진짜 잘 익었다. 이거 봐봐. 미쳤어 진짜. 어떡해.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갈비 어때요? 저녁에 갈비입니다. 진짜 잘 굽지 않았어요? 완전 잘 굽었어. 이거 봐봐. 하나도 안 타고 노릇노릇하니 그리고 불도 지금 딱 좋아요. 은은한 복사열. 고기는 원래 복사열로 익혀야 되는 거거든. 생불에 익히면 안 돼. 불만 타고. 맞아. 약간 그 번개탄 같은 불에다가 막 일어났을 때 막 익히잖아요. 그러면 겉에 그을름만 생기고 안에 1도 안 익고 탄맛, 쓴맛 나고. 쓴맛 나는데 안에는 또 생고기야 생고기. 안에 피야 피. 그 정도면 맹수 사자인 줄. 이제 저희 지역은 살짝 비가 이제 그쳤어요. 많이 그친 편이에요 이제. 3시까지만 온다고 했는데 아직 먹구름은 있네요. 거돈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냉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면 아직 안 와갖고. 매저님 노래 잘하신다면서요? 기가 막히죠? 소문났던데? 노래 진짜 그렇게 잘하세요? 언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안녕하세요. 제 노래 부르면 여러 툭 줘요. 진짜요? 고막하열로. 고막 소리 엥가이 지르세요? 소리 너무 지르시는 거 아니에요? 거돈님께서 언니 비 오는 날 탁월한 선택. 저도 거기 가서 친구랑 두 명이서 11번 리필했습니다. 역시 내 팬들 팬답습니다. 두 자릿수는 리필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요리쌤 방송 팬들이죠. 갈수록 리필 고기가 양이 작아져. 그래 11번 리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번 리필할 때 얼마나 주느냐. 양이 중요한 겁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질량과 부피는 뭐 같지 않다?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기의 양과 횟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크, 어록 나왔습니다. 양이 중요한 거야. 양이 중요한 거야. 사장님 이제 뭐라 세워야지. 사장님 점점. 어머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2시간이 넘었었나? 여기도 원래 이용시간이 120분이에요. 대신 주말은 100분 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리필 때문은 아니겠지? 시간이 다 돼서 그랬을 거예요. 11번 리필이면 끊는데 3분 걸린다고 쳐도 많이 한 건가? 고기 나오는 시간 난 모르지. 여기 뼈 비 좀 그친데 여기는 어때요? 얘 여기도 이제 비가 그쳤어요 거의. 여러분 뼈 봐봐. 미쳤다. 어떡해. 아 와 진짜 뼈 맛있게 잘 구웠다. 굳이 잘 구웠지. 와 뼈 보소 뼈. 와 솔직히 돼지갈비는 뼈 뜯어먹는 맛이야. 인정? 인정. 뼈 뜯어먹는 맛이 최고지. 매니저님 고기 떨어지기 전에 리필해야죠. 아 저는 이게 막판이라 지금 뭘 기다리냐면 냉면. 아니 리필할 때 시간. 아 리필 시간 계산해서 굉장히 지금 시간 계산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진짜 왜 나갔지? 갈비는 어쩜 그렇게 잘 구웠냐고? 나야 천재니까. 사장님 뭐? 거기 사장님은 분명히 시간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 빨리 나갔으면 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양념장 조금 주실 수 있나요? 양념. 네. 겨자 좀 넣을게요. 물냉면. 짠. 물냉면.
냉면에 고기지. 맞아. 고기 맛있어요? 네, 여기 고기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고기. 아니, 아직, 나 아직 손도 안 댔어. 육수가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아직 손이 안 댔어요. 국물만 좀 먹어볼게요. 육수가. 끝내줘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념장. 이게 중요한 게 있지. 왜냐면 나는 하나 다 못 먹으니까. 아, 또 과일을 주셨네. 비빔냉면. 그때는 약간... 그 비빔냉면 드시나요? 그거 냉면 드시나요? 냉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원래는 뭐 드세요? 원래는 물레. 물레는 딱 고기 담가서 먹어야 돼. 원래 물에 안 빠지는데 고기는. 얜 예외야. 네. 얘 좀 빠지는 게. 조금 해가지고 비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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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냉에다가 또 고기 하나 먹으면 또 맛있지. 물냉도 맛있는데 비냉에 한번 먹어도 이 맛이 또 있지. 비냉에는 고기를 안 먹어. 아, 진짜요? 비냉에 고기. 아, 요것도 좀 느낌 있는데 안 되지 보셨구나. 봐봐요. 먹어보고. 좋아요, 좋아요. 아, 뜨거. 맛있어, 맛있어. 와, 계란 잘 삶았다. 계란 노른자가 한가운데 있어. 진짜 잘 삶은 거야. 이렇게 삶으면, 삶아주려면 어떡해? 계속 계란을 휘휘 저어줘야 된다. 노른자. 뻑뻑해. 이거 먹어야겠다. 고기 좀 먹어요. 한다, 한다. 냉면에 고기. 맛있네. 예전에 어디 봤는데 냉면에다가 아예 고기가 올라와서 나온 게 있어요. 고기가 냉면에 올라가서 나왔다고요? 네, 맞아요. 이런 고기. 뭐지? 냉면집 갔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지? 옛날에. 서울에 있어요. 요즘에 별의별 메뉴가 많아서. 완전 노릇노릇하게 익혀가지고 8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거 비슷한 게 그 육쌈냉면이라고 있잖아요. 냉면이랑 고기랑 세트로 나오는 게 따로 나와요? 올라가서? 냉면 올려서? 구워진 고기가 이렇게 판에 나와요. 하네. 응. 뭐, 제가 제육볶음 같이 이렇게. 네. 그것도 먹어보고. 아, 그 고기에다가 이렇게 냉면 올려서 먹는 그런 집.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죠? 맛있어. 세상 다 가지고 그러세요?
맛있어. 이 비빔냉면은 삼겹살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물냉면은 이거네요. 왜냐면 맛이 얘가 양념도 있고 양념이 있고 그래서 좀 투머치야.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해. 근데 이거 맛있어. 한 번 더 먹어요. 맛없는 거 여러분들이 먹어요. 내가 먹어. 이제 점점 냉면 양이 적다. 아니 또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일반 냉면 양에 비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원래 집집 와서 뭐 얼마나 먹겠어요? 거의 100 막상 쳤을 때 이거 시킬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킨 사람도 있겠네. 원래 고기 먹을 때 밥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처음에 시키죠. 그런 것도 많이 시키죠. 아, 상황 따라 다르구나. 나는 그 남자랑 여자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남자 사람들만 오면은 돈가스를 한 정도 더 주고 한 덩어리 더 주고 밥도 막 이제 두 배로 줘요. 남자 학생들이 왔을 때. 근데 여자 학생들이 가면은 밥도 절반. 돈가스도 원래는 세 덩어리인데 조그만한 거로 세 덩어리 주던지 조금 큰 걸로 두 덩어리 주던지 막 이렇게 차별을 해서 줍니다. 그 차별이라고 하면 차별인데 어떻게 보면 고객 만족이죠. 나는 싫은데? 나한테 차별인데? 나도 남자 양을 달라. 나도 그만큼을 달라. 똑같은 양을 주면 저기 여성분들은 남자? 왠지 남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억지로 먹을 거 아니에요. 남기면 아까우니까 내 눈 주고 뭐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여자라고 조금 먹는다는 편견을 버려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에 가서 양푼을 비벼 먹는 거예요. 괜히 집에 가서 양푼을 비벼 먹겠습니까? 밖에서 그 조신떡이라고 어? 새 모인 만큼 그렇게 먹고 집에 가서 배고프서 그렇지? 집에 가서 양푼을 꺼낸다 그러면 거기 남자 만났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아는 거네. 여자들이 내 손을 떤다는 걸.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면서도 당하는 게 남자예요. 아 그래요? 그럼 집에 갈 때 양품 비빔밥을 사서 들려보내라. 집에 남자들 되게 웃기고요. 여자들은 내 손을 떨면서 집에 와서 양품의 밥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나랑 만나는 얘는 안 그럴 것이다. 똑같다는 사실을 몰라요. 남자들 문제야. 예전에 진짜 친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남자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방구를 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방구를 튼 다음날, 나한테 술을 한잔 먹자는 거야. 그래서, 나갔지. 난 그래서 그냥 친구니까 별말 없을 줄 알고 먹었는데, 하는 말이, 예를 들면, 걔 이름이 요리쌤이야. 야, 요리쌤도 사람이더라. 방구 냄새가 지독하더라. 자기는 꽃향기가 날 줄 알았대. 야, 무슨 여자가 무슨 방귀 낀다고 꽃향기가 납니까? 그걸로 술을 먹으러 나오는 남자들이에요. 왜 자기 여자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똑같지. 사람이 분쇄서 아니, 그러면 일단 방구를 부룩하고 좀 다음에 뭔 부룩입니까? 방구를 향수를 준비를 해라고. 향수를 막 뿌려. 성차별 없는 세상. 나도 그러고 싶어요. 향수를 준비하라고요? 아니요. 야 섞여봐. 더 지독해요. 이게 뭔 냄새지? 향수 냄새도 아니고 똥구에서 꽃냄새가 나는 건가? 똥을 싼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남자들이 문제야. 첫사랑이라는
여자랑 4년을 사귀고 결혼했는데 4년 동안 여자친구 얼굴 신얼로해진 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망고를 그만큼 4년 동안 참았다는 건데 그거를 남자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4년 동안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 4년 동안 위에 가면을 엄청나게 두껍게 쓰고 있는데 얼굴이 노래진 게 왜 티가 나요? 티 나지. 딱 봐도 지금 얼굴이 센노래져가지고 똥똥 얼굴 얼굴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 그걸? 위에 이제 막 하얗게 붕칠해라는 거. 내가 자체 발광이란 말도 하잖아요. 속에서 올라오는 그 센노래짐은 어떻게 커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커버를 치려고 해도 애가 그렇게 질려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남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방구 붙읍시다.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아. 난 이미 떴어요. 나 텄어, 텄어. 나도 모르세. 내가 마음의 준비도 할 겨를도 없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놀랬어 방송에서? 근데 방송에서 떴을 때는 좀 소리가 귀여웠어요 나름 그러니까 막 아까처럼 부릅 이런 거 말고 좀 약간 아니야 뽕은 거 아니었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자동차 휘소리 자동차 문 여는 소리 그거였어요. 근데 누군가는 근데 예쁘게 포장해 주더라고. 와 집에 애기 뿅뿅이 신발이다. 그래서 그때 얼굴 빨개지면서 되게 민망한 게 방송에 잡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표정이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혼자 밥 먹다 별 얘기 나오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만 틀어놓고 그러실까봐 제가 오디오 좀 풍성하게 좀 해봤습니다. 요거님만 뜯고 갈게요. 네. 면은 손으로 뜯어야 제맛인데. 다 먹었어. 이거 얼음밖에 안 먹었어. 진짜 잘 굽다. 진짜 잘 굽었네. 갈비집 알바하면 대박 나겠어. 알바 좀 해봅시다. 이런 거 너무 남겨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덕적꽃님 안녕하세요. 덕적꽃님 제가 내 그 쪽지 확인했습니다. 갈비. 돼지 갈비. 여러분들이 한도 하나 뜯어요. 갈비 뺏기. 진짜 맛있다. 엄마 여러분 쏘리 참 드시네? 뭘 참을 먹어? 갈비 마지막 갈비
어, 지금 다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은 곳은 명륜 진사갈비라고 해서 갈비 무한리필집에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저녁에 맛있는 갈비 오늘 어떠십니까? 비도 오는 날 이렇게 맛있는 갈비 하나 뜯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잘 먹었어요. 새참? 새참?